음악 좋다. 이거 뭐야? 몰라. 난 그만 마실래. 얼굴 빨개진다. 그래, 그만 마셔. 내가 다 먹어야지. 술은 마시게 되는 거 아니야? 강요하지 마. 뻔해 보여. 어차피 지금 상대는 성욕보다 식욕이 강한 스타일. 뻔한 수작을 부리는 놈이 아니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입력된 상태에서 상대가 자기 걸 뺏어먹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먹지 말래도 먹는 타입이야. 쉬지 말고 분석을 하라고. 그렇게 공부를 좀 해봐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. 자, 됐지?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살라고 집을 잘 비우는 것 같아. 자, 빈집에서 단둘이 술을 먹네. 끝났지? 이제 뭐 특별히 병신짓만 안 하면 하는 거야.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병신짓이란? 여자의 아빠한테 전화해서. 예, 아버님.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요. 불 좀 끌까 하는데. 예. 따님과는 합의가 잘 됐고요. 아버님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 그럴 거잖아. 그치. 그치. 그럼 100% 됐다는 거야. 변수라면? 여자들이 그래. 지들은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친구는 못해. 그게 무슨 파렴치한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위기야. 잔혹한 위기야.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가리 나는 거야. 절대 내가 먼저 당황하면 안 돼. 상대방이 먼저 당황해야 돼. 자, 신의 한 수. 네 엉덩이에 내 고추 비비고 싶어. 존나 당황했지. 지금 당황한 정도가 아니야. 이게 나올 말이 아니거든. 도대체 뭔가 싶어. 지금 얘는 이게 인지 부조화 상태라는 거야. 지금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. 바로 지금이야. 너희 육체는 이미 오래전 생물학적 수컷으로서의 그 번식 기능을 완성했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 엄연한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멸시했지. 오로지 구경수 위주의 강압적인 주인만을 일삼은 채 피 끓고 있는 젊은 세포를 밟아 죽여가며 그저 수도승과 같은 삶을 강요하기만 했어. 대한민국 학교 작가라 그래. 이것이 진정한 교육혁명이다. 보아라, 친구들. 우리의 하나됨을 부처님께 소원하는